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3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친환경차를 처음 출시한 이후 14년 만인데요. 특히 지난 2016년까지는 연간 친환경차 점유율이 1%대에 머물렀지만 그 이후에 급격하게 늘면서 올해는 14.6%까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수급난과 전쟁 등으로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친환경차 판매는 고속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또 실적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2분기에 8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2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역시 제네시스와 SUV 등 고가 차량의 선전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말 사이에 호재들이 있었는데 또 다시 한번 미끄러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한미약품과 손을 잡고 디지털 치료 시장에 진출합니다. 양사는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스타트업인 디지털팜에 합작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디지털팜은 디지털 치료기기와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스타트업으로 현재 알코올과 니코틴 등 중독 관련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번 합작 투자로 본격적으로 R&D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한미약품은 사업 개발, KT는 플랫폼 개발에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이 디지털 치료나 비대면 의료 분야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 평균 23% 성장이 전망되면서 2028년에는 2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 소식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전용 멤버십으로 20대를 공략할 전망입니다. 올 3분기에 Z세대 전용 멤버십 프로그램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주 사용 연령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와 차별화된 상품이고요. 웹툰과 웹소설, 음원, 그리고 외부 브랜드와의 제휴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상품이라고 합니다. 한편 네이버는 현재 유료 멤버십 누적 이용자가 800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서 현재 4천억 원대인 커머스 사업 이익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이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유료 멤버십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모습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유료 플랫폼이 플랫폼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또 실적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공유 플랫폼인 쏘카가 8월 중에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돌입할 예정이고요. 8월 중순쯤에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중하순 정도에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쏘카의 기업 가치는 2조 원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얼어붙은 IPO 시장에서 쏘카 측이 흥행을 위해서 공모가를 하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IPO 시장 규모는 당초 예상치 2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쪼그라든 상황인데요. 오랜만에 나타난 IPO 대여 소식에 또 한 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흥행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관련한 소식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